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방송 내용입니다.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의 이제 의견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김영재님이 오근호 대표의 전국 평균 4월 10일 총선에서 관외 사전투표자 수가 460만 표를 늘리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김영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전선거 조작으로 더불어민주당 180석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힘의 당일선거 우세 지역은 수도권의 10여 석에 불과합니다. 저처럼 윤 정부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보수층도 많으므로 잘못하면 강서구청 보궐선거처럼 더불당 200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기가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사전선거 조작을 4월 15일 및 강서구청 보선처럼 크게 하면 더불당 200석이 되어버리고 적당해도 180석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윤 대통령이 무슨 색을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사전선거 투표율 조작 없이 통과리로 득표율만 4.15 총선처럼 조작해도 160대 140으로 더불당 승리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조작된 총선 패배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정치 이슈를 계속 만들어 갈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세한 부분들을 다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하는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기본적으로 이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선거에 대해서 별다른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보통 시민들이 육안으로 선거의 전 과정을 관찰 내지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선거 공정성에 대한 대원칙을 완전히 여러분들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너무나 숨겨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유애국 시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늘 여러분이 주장하시다시피 투표 직후의 현장 수개표 대만식이 가장 여러분들 검증 가능 영역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선거 사기를 치기 위해 가지고 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영역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현재에서 4월 10일 총선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지난 4년 동안 선거 문제를 다뤄오면서 그냥 원하는 대로 결과를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특정인을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특정인을 쿡 찍어서 당선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 결과를 만드는데 주력 부대란 것은 기본적으로 전산조작이기 때문에 아주 조악한 간단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을 투표율의 조작을 통해서 확보된 위존 사전투표지를 그냥 쑤셔 넣어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냥 결과는 원하는 대로 제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너무나 평범하고 지난 4년간 축적된 그런 너무나 명백한 그런 사실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의 수뇌부는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씨는 전형적인 엘리트답게 본인이 공천을 잘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어마어마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본인은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한 경험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대표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상황 인식을 갖고 있는 한 대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은 선거를 알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4년을 날밤을 여러분들 세면서까지 이 문제를 파고들은 겁니다. 바로 결과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이번에 뭐 개혁신당인가 제3의 당에도 표를 얼마나 줘가지고 당선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몇 표를 줘가지고 뭐 그런 것을 다 누가 결정하는 거 아니까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할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 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과를 원한 대로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생각 없으면은 뭐 전혀 원하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거죠. 단지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저항 의지를 꺾는 겁니다. 국민들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결과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로 여론 마사지가 계속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초등학생도 총선 전에 윤석열 정부가 왜 저렇게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척을 세우는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초등학생의 여러분들 산수도 계산이 안 나오는 작업인 겁니다. 한 표라도 이러면 더 얻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면 의료계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게 여러분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패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도구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의료계와 이런 갈등 때문에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패배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여론조작과 사회적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결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만드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이미 다 자기들이 만들 수 있고 이것만 만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2018년도에 6월 달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가 될 때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바로 전에 기획해 가지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편하게 그냥 미래통합당이 대표하는 자유한국당이 대표하는 것을 받아들이던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과 이유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해야 될 이유 국민의힘은 패배해야 될 이유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 눈에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의료 정원 확대가 너무나 여러분들 지금에 나올 주제가 아닌 겁니다. 누가 이런 주제를 꺼냈냐 이야기죠. 승리해야 될 이유를 만들거나 패배해야 될 이유를 만드는데 그냥 소용되는 정치적 이벤트가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희한합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그렇게 대표로 끝나고 명백한 부정선거 이런 밝혀졌으면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국힘은 이길 의지가 없는 겁니다. 전혀 저한테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착각을 느낄 정도인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승리해야 될 이유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패배해야 될 이유를 잘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국민들이 그냥 결과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만든 결과를 선거 결과를 국민들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게 모든 화력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자신도 국민의 힘이 이겨야 되는데 전혀 기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겨야 될 이유를 만들면 안 되는 모양이죠.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국민의 힘의 태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절박하게 이겨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겨야 될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패배해야 될 핑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만들어가는 겁니다. 총선 공정 선거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총선 공정 가능성은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는 관철될 걸로 저는 봅니다. 서로 면을 세워야 되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선거의 이름 가장 핵심은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것.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씨가 적극적으로 관철시킬 의지가 있느냐? 없다고 보는 거죠. 사전투표장에 실제로 몇 명이 나왔냐를 측정하거나 개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린 365K님 나중에 예? 뭐 때문에 총선에 대패했는가 국민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핑계 찾기를 하는구만요.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정미영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실제 사전투표자로 지금 부풀려가 발표를 하고 그걸 집어넣으니까 실제 사전투표자들을 그냥 개수하라는 이야기죠. 너무나 간단한 방법인데 그걸 관철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이러면 관철시키겠습니까? 긍정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긍정적인 방법을 방송을 안 들었습니까? 정미연 씨. 수없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긍정적인 방법이 뭡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를 분명히 개수를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더 이야기를 해야 긍정적인 방법이 나오겠냐 이야기죠.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핵심은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한 정당에 밀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막으려면 뭘 해야 되냐 이거죠. 실제로 사전투표자 수 중에 나타난 사람이 몇 명인가를 개수하자니 개수. 세상에 여러분들 사전투표자 수를 모르고 선거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위조투표지를 만드는데 방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사전투표자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이라는 것은 이미 나왔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1월 11일 날 제안이 돼가 여러분 지금 한 달이 넘게 끌지 않습니까? 이길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길 의지가 없고 그냥 이렇게 선거 치러도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과신을 하는 건데 정말 무지한 인간들인 겁니다. 과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지함이란 일체도 없는 겁니다. 4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게 싸워온 사람 축적한 최종 결과물을 본인들한테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가면 대패한다. 대패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투표관리관 개인노장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고 그거 사전에 등록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 수기로 사전투표 참여자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사전투표가 정확하게 몇 명이 투표소 단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개수하면 은 그다음에 뻥튀기 못한다. 그거를 관철을 시키면 당신이 이기는 거고 관철 못 시키면 뭡니까? 대표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이상 얼마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도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은 본인이 하려고 해야 공부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타게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줘도 본인들이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효과가 있지 본인들이 전혀 관심이 없으면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도 그냥 툭툭 내 던지지 마시고 방송을 이렇게 들으면 좀 진지하게 들으셔가지고 본인이 소화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번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이야기죠.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게 되면은 총선 공정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보는 거 아니까 그 사람들은 욕망이 어마어마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기면은 완전히 먹는 겁니다. 나라를. 완전히 나라를 그냥 날로 먹는 거지 않습니까?
일생일대의 기회지 않습니까? 날로 먹을 수 있는 예고편은 이미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름 조작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4월 5일 보궐선거 조작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안면 몰수하고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도 못 깨우치냐 이야기죠. 그걸 보고도 뭐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음모론이 어떻고 선거 부정 증거가 없다. 그런 문제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적극적일 수 없지 않습니까? 적극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다 예고를 했잖아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그게 안 보이냐 이야기죠. 그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국민 포고를 선포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앞으로 4월 10일 날 어떻게 할 거다. 그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면은 공병호 TV에서 여러 번 해석을 해 줬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예고편이다. 예고를 해준 거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어마어마한 예고편인 겁니다. 그리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4월 5일이 예고편인 겁니다.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지방선거가 4월 5일 보궐선거 예고편인 겁니다.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예고편은 3구 대통령 선거입니다. 하든 노력도 안 하지 않습니까? 강 건너 불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름 여기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이야기예요. 일이 터지면 다음에 당하지 않게 해서 그 일을 수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 정말 한심한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 살면서 나라의 지도자치고 이렇게 한심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를 당하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가만히 있어가지고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또 당하고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름들 좀 마일드한 조작했지만 조작했으니까 그거 해결이 안 된다고 외쳐도 그 다음 4월 5일 보궐선거 또 당하고 4월 5일 보궐선거 또 당하고 난 다음에 이러면 그거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4월 5일 보궐선거 다음에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하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건 진짜 엉망진창의 선거니까 고쳐야 된다 하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뭡니까? 인요한이 등장시켜가지고 어이 혁신위원회 혁신위원회 하다가 이렇게 지금 와가지고 선거가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와가지고 투표가 이건 개인도장 찍어라 대인도장 찍어라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난 정말 윤 대통령 같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이런 데 들었던 이야기가 늘 기억이 납니다. 허우대가 말썽한 인간치고 제대로 일 제대로 하는 친구 없다는 어른들 이야기가 지금도 내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 나 도대체. 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3구 대통령이 당했다. 2분의 1.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당했다. 2분의 1. 4월 5일 보궐선거에 당했다. 2분의 1. 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당했다. 2분의 1. 4월 10일 총선에 또 대패당했다. 2분의 1. 곱하기 이긴 거죠 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윤 대통령 나무란다고 또 언찬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뭐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 대통령 같으신 분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참. 아니 너무나 뻔한 일이 보이는데 그걸 안 고치시는 거 아니에요. 야, 그거 뭐 기가 찬 게 아니고 뭐 내가 말문이 막혀서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내 일생에서 그런 사람 처음 봅니다.
한마디로 대책 없는 사람인 겁니다. 대책이요. 책임감이란 이만큼도 없는 사람 같아. 요즘에는 무슨 민생 무슨 뭐 하는지 또 민생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뭘 하더구먼요. 개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책임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방송을 하는 공병호란 사람이 뭐 돈을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맥에 살려달라고 합니까?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대통령한테 돈 좀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내 좀 먹여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까? 대통령한테 하는 이야기가 선거 걱정 안 하고 좀 공정하게 해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 좀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그거를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에?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하시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오늘 마지막에 질문 나와가 조금 제가 질문을 조금 답을 급하게 드린 것 같은데 방송하다 보면은 조금 감정이 격할 때가 있죠. 예. 그러니까 뭐 그래가지고 오늘 질문 던지신 분이 뭐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 제가 여러 번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방송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없이 이야기 들었는데 또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아니 그럼 뭘 들었냐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야기했으니까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뭐 어떻든 간에 그래도 뭐 계속 살아야 되니까 문제도 제기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는 뭐 개인에 대한 호불호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서 4월 10일에는 당하지 않아야 될 건데 지금 흘러가는 그런 모양새가 심상치 않으니까 조금 이렇게 격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점을 여러분 잘 감안하셔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이제 내일 오전 5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